이렇게 손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들의 맛을 가진 애터미 방구등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이하연입니다. 여러분들 생선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생선 챙겨 먹기가 참 쉽지 않아요. 손질부터 비린내, 그리고 먹고 난 후에 그 잔여물 처리까지 참 번거롭습니다. 그 번거로운 과정을요, 애터미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한번 맛보면 무조건 재구매로 이어지는 마성의 애터미 간고등어입니다. 한 달에 5만 세트 이상 꾸준히 팔리고 있고, 특히 추석, 설날, 명절 전후로는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애터미의 대표 상품입니다. 품질이 좋지 않으면, 맛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꾸준히 오랜 사랑받기가 힘들 텐데요. 오늘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를 필렛 가공한 제조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생선을 다듬고 뼈와 큰 가시, 잔가시, 그리고 내장을 싹 제거해서 덩어리살만 스테이크처럼 남기는 걸 필렛 가공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와서야 이런 제품들을 정말 쉽게 보실 수 있지만 오래된 만큼 노하우가 정말 남다릅니다. 다 하나하나씩 개별 포장을 해드려서 딱 한 끼 먹기 좋게 손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혹은 둘이 사는 자녀를 두신 우리 어머님들에게 정말 강추드립니다. 특히 진공 포장과 동결 냉동을 해놓았기 때문에 쓰레기라고는, 먹고 나서의 잔여물이라고는 이 포장지 하나뿐이니까 더 간편하죠? 아무리 요리하기 간편하다고 한들 품질이 좋지 못하면 선택당하지 못하고 외면받겠죠. 국내산 고등어가 아니라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사용했습니다. 포장지를 보시면 원산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노르게 마크를 보실 수 있고요.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 삶의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청정지역인 이 노르웨이 해안에서 잡은 고등어들이 방사능 혹은 중금속 노출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9월에서 11월 사이 노르웨이 해역을 지나가는 고등어가 가장 지방 함량이 높고 또 육질이 좋아서 이때 어획된 고등어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1년간 판매할 물량을 가을철에 모두 확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이 필수인데요. 노르웨이는 천년 동안 수산업에 종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품질 관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합니다. 거의 잡히는 즉시 동결 냉동을 하기 때문에 언제 구매하셔도 동일한 품질의 맛을 가진 애터미 간고등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어가 튼실하고요, 씨알이 굵어요. 그래서 먹을 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체내 지방 함량이 다른데요. 국내산 고등어가 체내 지방 함량이 11%라고 알려져 있는데 노르웨이산은 무려 27%입니다. 이게 그냥 지방이 아니라요. 오메가3라고 알려진 불포화 지방산이라 영양이 풍부하고 육질이 부드럽고 촉촉해서 생물이 아니라 냉동이라서 이 좀 퍽퍽하면 어쩌나 고민하셨던 분들, 의심하셨던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큼 맛이 뛰어납니다. 특히 고등어 하면 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애터미 간 고등어는 간이 세지 않고 고소하고 삼산합니다. 그래서 식단 조절하시거나 다이어트로 저염식 찾는 분들에게도 딱이겠죠. 특히 고등어 사면 앞부분은 짜고 뒷부분은 싱겁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느 부위를 드시던 동일한 맛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희가 개발해낸 독보적인 염지 방식입니다. 소금을 치는 걸 건염 방식이라고 하고 소금물에 담그는 걸 수변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 가공에서는 수산물의 맛과 육질의 퀄리티를 높이는 수변 방식을 많이 선택해서 가공을 합니다. 그러나 소금물을 4번 갈지 않으면 불순물이 묻을 수도 있고 혹은 비린내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아서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고등어 가공업체 최초로 분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고등어가 레일 위를 지나가면 그 위로 칙칙칙칙 뿌리는 방식으로 염지하는 방식인데요. 이때도 일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녹차의 카테킨 성분으로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보성 녹차를 우려낸 물을 사용하고요. 천일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신안군의 천일염을 이용해서 염지합니다. 절대 품질을 위해서 부가 재료를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것과 편차 없이 고른 맛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이 애터미의 간고등어가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고등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고등어 구이죠. 애터미 간고등어는요, 별도의 준비 과정 필요 없이 프라이팬만 하나 있으시면 맛있는 고등어 구이를 완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좀 으슬으슬한 날
칼칼한 게 땡긴다 싶은 날에는 묵은지 고등어 조림 하나면 또 알찬 밥상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오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인 고등어 파스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요. 편으로 썬 마늘을 볶아주세요. 미리 삶아놓으셨던 파스타면을 함께 넣어주시고 구워놓으신 고등어를 이렇게 함께 면과 함께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아주신 후에 기호에 따라서 바질을 좀 넣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파마산 치즈를 곁들여주시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드셨던 그 고등어 파스타와 얼추 비슷한 맛을 흉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어 파스타가 완성이 됐습니다. 혹시 또 다양한 레시피를 가지고 계신 프로 주부님들이라면 저희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엄마 따라 시장에 가면 엄마가 꼭 빼놓지 않고 구입하시던 게 바로 이 고등어였어요. 아저씨 고등어 한 손 주이소. 까만 비닐봉투 주시면서 한마디 하시죠. 5,000원이라예. 저는 고등어는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가 고등어 요리 한번 하면 온 집안의 고등어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또 뼈 발라먹은 손에서 먹다 남긴 그 밥상에서 그 비린내가 너무 싫어서 괴로웠거든요. 또 고등어 먹다가 그 잔가시가 목에 걸려서 씹지도 못하고 꿀꺽 삼키신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아마 우리 아이들은 평생 앞으로 고등어가 목에 박혀서 괴로운 경험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애터미 강고등어 덕분에요.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이하연이었습니다.